없는 것이 없는 전통 오일 시장. 시장이 서는 날이 되면 상인들은 더 분주해지는데요. 상인들만큼이나 덩달아 바빠지는 곳이 또 있답니다. 바로 시장 안에 있는 밥집입니다. 나 여기 1시 반, 1시 그런 때 나와. 그래야 이런 것을 맹기지. 어차피 12시에도 오고.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이 아침을 거르는 일은 다반사. 허기를 달래주는 따끈한 밥 한 수를 위해 밥집 어머니는 항상 새벽잠을 쫓으며 일해왔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상인들이 잠깐 숨을 돌리는 시간. 밥집으로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식사할라? 거기 앉아. 갖고 갈게. 먹고 갔어? 갔어. 저 누구 보라지? 가일 양씨? 가일 양씨? 신장씨도 먹고 가고. 상인들을 내 가족처럼 반기는 박순애 어머니. 옥신각신 오가는 농담 속에 어머니의 정이 가득 담겨 있는 걸 상인들도 알고 있답니다. 뭐 아저씨 일어나시니 얼른 밥이나 잡으세요. 밥도 이쁘기도 안 보고 꽉 쟁기대로 군다. 그럼. 아이고 미어라. 미어 죽겠어. 뭐 하려고 이쁘게 좋아. 미인데. 밥심으로 일하는 상인들이기에 속부터 든든히 챙기라고 어머니가 푸는 밥은 늘 고봉밥입니다. 이 장밥이 맛있어. 장마다 다니면서 밥 먹는 밥이 아 이 집 밥이 좋구나 저 집 밥이 좋구나 다 그래. 너그 입맛이 이 저 할망구 강대기 맛이. 날이 샐라치면 그 밥 한 그릇도 개눈 감추듯 비우고 서둘러 일어섭니다. 많이 가봐야 될게. 많이 기다리는 사람으로 없어도 대기하고 있어야지. 좋은 물건을 사려고 일찍부터 나온 손님을 혹시라도 기다리게 할까봐 마음이 급해섭니다. 시골 장터를 찾으면 볼 수 있는 정겨운 모습들. 마음을 간지리는 옛 추억의 물건들도 그대로 있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풍경이 하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장에서 김치를 바로 담아서 판다는 김규덕 씨입니다. 열무김치. 열무김치 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봤죠. 어디 가든지 없죠. 묻혀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지. 바로바로 묻혀서 주는 데는 우리 집밖에 없을걸? 다진 양념을 즉석에서 슥슥 버무려 손님이 원하는 김치를 바로 내줍니다. 종종 사요. 요새 시기 때문에 많이 안 사. 먹는 것만 가 사고 사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잘 팔아라. 네.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물론 저기한데 시골 어른들은 혼자 사시잖아요. 혼자 사시니까 훨씬 더 많이 드세요. 또 뭐 자녀분들 오신다고 드시고 여기서 이렇게 직접 담아드리니까는 관광객들이 보고 아 맛있겠다 그러고 오셔서 가져가시고. 까다로운 시골 어머니 입맛도 구경 나온 아저씨들 입맛도 모두 사로잡았다는 김치. 입소문을 타서 이 김치를 사기 위해 시장에 오는 손님들도 많답니다. 우리는 저 내외 사는데 늙은 애들 사는데 와 이제 매운 것도 못 사. 얼마치 드려요? 아 이것만 지금 이것 때문에 장이 왔어. 물김치. 아삭아삭한 이 김치 안 하면 오늘은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냄새의 정체는 튀밥.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아라리 곱게도 튀겨 나오는 뻥튀기. 옥수수며 쌀을 튀겨 만든 소박한 우리의 먹거리도 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먹거리 중에서도 지나칠 수 없는 마력의 그곳.
각종 튀김과 순대가 유혹하는 분식집입니다. 장날에만 오는 간이 분식집이 열리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주인 아주머니의 손에 시선 고정입니다. 이렇게 손님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비결은 뭘까요? 맛도 좋아야 되고 모양도 이뻐야 되고 진짜 맛이 있어야지. 더 크고 심해야지 먹어 시골에서는. 깨끗한 이제 깨끗 보고 많이 팔면 되잖아. 수북히 쌓였던 달콤한 찹쌀 도너츠도 금방 동이 납니다.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많이 사. 애기들 집에 있으니까 또 사가지고 가고. 금요일 날은 또 이렇게 시장 많이 나오죠. 20년 동안 장날을 기다려온 사람들의 만난 기억도 만들어주는 푸짐한 두 어머니입니다.